이야, 효과 죽인다. 자, 이렇게들 많이 해보셨죠? 글러 붙은 음식물 얼룩이나 기름때 제거할 때 혹은 새 후라이팬 샀을 때 연마제를 제거한다고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주방용품 세척할 때 이 두 가지를 섞어 쓰면 효과가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잘못된 방법이에요.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동시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식초는 산성, 베이킹소다는 약염기성이기 때문인데요. 서로 반대되는 성질의 두 물질이 만나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 두 천연 세제의 본연의 능력이 사라지고 오히려 약해진 세정력으로 세척을 하는 게 됩니다. 주방용품에서 주로 나오는 기름때나 음식물 얼룩은 산성 오염물질인데요. 바로 이 산성 오염물질은 반대되는 성질인 염기성 세제 로 수월하게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주방 세제나 세탁 세제가 염기성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유인 건데요. 자, 정리하자면 베이킹 소다가 주방 용품에 붙어 있는 기름때를 제거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산성인 식초를 넣게 되면 약 염기성인 베이킹 소다의 산도를 급격하게 떨어뜨려서 오히려 세정력을 낮추는 역효과를 불러온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두 개를 섞었을 때 나타나는 요란한 거품은 뭐예요? 살균 세척 완전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는 베이킹소다와 식초가 만나면서 화학반응으로 이산화탄소가 마구 뿜어져 나오는 것일 뿐 이 이산화탄소는 세척력과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자, 이제부터는 과학적으로 확실한 효과를 위해서 한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식초와 베이킹소다는 따로따로 사용하기. 세척할 주방용품에 베이킹소다를 가루 그대로 뿌려서 슥슥 문질러주면 눌어붙어 있던 기름때나 음식물 얼룩이 깎이고 엉겨붙으면서 떨어져 나가고요. 그 다음으로 가볍게 한번 헹궈준 뒤에 식초를 적당량 넣은 물을 10분간 팔팔 끓여서 수세미로 닦아내주면 남아있던 오염물질까지 깨끗이 제거가 됩니다. 오늘의 결론, 베이킹소다와 식초는 꼭 따로따로 사용하자.